사선이요. 1분기 프로젝트야. 1분기 프로젝트. 우리가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한 번씩 분기별로 프로젝트를 하나 해주자. 아, 1년을 분기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이 마침 소영 언니가 문을 열어주는 걸로. 그래서 언니 제목을 안소영의 내일 어때요, 내일? 좋지. 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장소, 섭외, 설계 이렇게 있잖아요. 아, 이거 장소는. 박원수. 아, 어떻게 잘 아시네. 큰 언니가 장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좀 한번 와서 뭔가 해보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섭외. 섭외. 그러면 이제 설계는 누가? 문식이. 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선녀의 1분기 프로젝트는 안소영의 내일.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뭘로 할 것이냐. 소영 언니가 지금 프로필 촬영을 이쁘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뭐 나한테는 좀 설레는 거였고 몇십 년 만에 할래니까 기대도 있긴 했는데 글쎄 궁금하네요 사실. 내가 이제는 이런 일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화분은 지금 거의 40년? 조금 더 선명해도 좋아요. 살짝만 핑크톤만. 근데 이 나이에 화보가 나올까? 나 진짜 걱정이다. 우리도 우리 프로젝트가 다가오면 다들 똑같이 사진 찍고 프로필 그런 거 하실 거예요? 글쎄, 뭐를 할까?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아니, 얘는 자기가 뮤지컬 제작하고 싶대. 아, 뮤지컬을 하고 싶다? 그럼 좀 연구를 해보면 뭐. 아, 우리 넷이서 하면 좋아. 충분히 할 수 있죠. 나는 내 프로젝트에 오면은 나는 시트콤을 할 거야. 혼자? 에? 아니요, 도와주셔야죠. 그건 도와줄게. 응. 도와줘? 응. 우리 서로들 개런티인 주고 하자. 대신에 액수는 갖고 따지면 안 돼? 개런티 액수 그러면 갖고? 저런 거 하면 되겠다. 뭐?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기부하고 남 돕는다라는 걸 딱 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 그래, 김새. 그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금을 100만 원에서 출연료를 우리끼리 우리 주고받게 할 수도 있고 정 현금이 없으면 뭐 달걀 30개 파 뭐 괜찮잖아. 아니면 김치 4kg, 5kg.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 모자나 거. 모자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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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나 이런 거를 너무 좋아. 우리 남의 카페에서 그 유튜브로 생방송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사람을 초대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기부를 한, 이것도 기부 얘기 안 하고 그거를 팔고 이렇게 하는 재미. 그거를 그러니까 난 그거 할래. 박원숙의 프로젝트 할 때 그걸 하시. 오케이. 그렇죠. 혜은이 언니는 뮤지컬. 그리고 나는 시트콤. 시트콤을 야. 우리 카페에서 하면 안 되니? 오늘 너무 멀어. 너무 멀어.